1, 2, 3,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처음 찍어보는 영상인데요. 조금 채도 있는 핑크핑크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장 먼저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의 바른 화장솜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올리브영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구매를 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종이 같은 느낌인데 자극 하나도 없고 되게 깔끔하게 잘 닦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촬영하기 전에 눈썹을 다듬고 왔는데 지금 따끔따끔한 거 보니까 피는 안 났지만 배였나 봐요. 눈썹 칼을 너무 잘 드는 거를 사용하면은 눈썹을 민 첫날은 이렇게 하루 동안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이게 집으로 시딩이 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브랜드에서 보낸 것도 아닌 것 같고 여튼 그냥 집에 택배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방치를 해놨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가격이 9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7,000원 하고 지금 써보는 중이기는 해요. 뭐 정확히 어떻다 막 오래 써보니까 이렇다 막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세럼인데 굉장히 그냥 스킨처럼 이런 내용물이고 막상 바르면 세럼 같아요. 약간 오일이 살짝 섞여있는 세럼 같아가지고 이렇게 건성이신 분들은 첫 단계에 써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리퀴드. 그 다음은 이 세라마이딘 크림을 살짝만 발라줄게요. 그냥 겉에만 싹 코팅하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세라마이딘 리퀴드는 연고를 물에 탄 느낌이고 이 닥터자르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딱 연고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닥터자르트를 제가 마켓을 할 때 이거를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유료 광고잖아요. 그래서 광고법상 연고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저의 그냥 개인 영상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림은 진짜 연고 제형이고요. 리퀴드는 연고를 물에 개어놓은 듯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건성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제형입니다. 세라마이드 자체도 건성분들한테 되게 좋은데 제형도 딱 그 건성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나와가지고 잘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거울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울 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이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립 페어입니다. 이거 제가 마켓하면서 이제 샘플로 들어가려고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이거 바르기 전날에 입술이 엄청 아팠거든요, 터가지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싹 나아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립술 바를 때 이렇게 막 입술에 딱 맞춰서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넓게 전체 싹 다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이런 립밤 제품군은 뭔가 스틱 타입보다는 떠서 쓰는 단지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짜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듬뿍듬뿍 바를 수 있으니까. 스틱은 아무리 문질러도 뭔가 두텁게 발리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스킨푸드의 로얄 허니 프로플리스 에센스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게 뭔가 그런 실리콘 프라이머 같은 제형은 아닌데 결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딱 그 코팅된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그 광나게 코팅이 되는? 코팅이 되기 때문에 막 그 광이 움직이거나 밀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코팅돼서 반짝반짝 이렇게 유지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오늘은 이 라네즈 네오 쿠션 23C.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내가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다른 쿠션도 제가 오늘 써볼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안 돼. 제가 솔직히 이번 연도에 제일 진짜 꿀템으로 잘 쓴 거는 이 라네즈 네오쿠션하고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라인인 것 같아요. 다음 헤라의 이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타입. 아 이거 마이크에 이 목걸이가 자꾸 닿아가지고 우선은 빼야 되겠어. 팟컨실러 더샘. 그 다음은 이 에스쁘아 파우더. 이것도 힙펜이 보이네요. 아 이거는 이번에 투쿨포스쿨에서 브러쉬가 새로 나왔길래 써보려고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힘있게 긁히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유분기가 많이 잘 잡힐까 했는데 잘 잡히네요. 릴리바이레드 쉐딩. 이거는 쿨 시리즈입니다. 그럼 이제 또 후딱 눈썹 그리고 올게요. 제가 요즘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냥 펜슬로 그려준 다음에 이 어퓨 스키니 브로우 카라 다크 브라운, 이게 색상을 되게 잘 교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로 이렇게 막 쓸어가지고 색상을 입혀요. 이렇게 입힌 다음에 바로 이 힌스 이번에 나온 브로우 있잖아요. 제가 이걸 샀는데 고정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빗어가면서 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게 힌스가 제 기준 100% 발색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를 애초에 한번 입혀주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결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눈썹이 돼요. 오늘의 블러셔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냥 쿠팡에서 이거 보이길래 네 개를 다 샀거든요. 제가 한 번도 어퓨 블러셔 자체는 되게 잘 썼는데 이 라인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이 잘 말린 자두랭 컬러를. 아니 근데 이 투쿨 이 새로 나온 브러쉬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블러셔를 아마 여기에 발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잠시만요,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그 나연님이 무대 메이크업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약간 블러셔를 여기에 이렇게 바르셨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블러셔가 잘 안 보이죠,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에 한번 발라보려고요. 근데 이거 투쿨 브러쉬 진짜 좋다. 의외의 발견인데요? 그리고 제가 바르는 원래 라인보다는 살짝 내려서 발라줬어요. 그리고 뭐 사선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그냥 쭉 일자, 누운 일자 모양으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달달한 딸기랭을 살짝만 더 올려볼게요. 달달한 딸기랭이 조금 더 핑크핑크스럽거든요. 자두랭은 조금 그레이 톤다운 빛한 느낌이고 딸기랭은 정말 딱 그 핑크핑크 느낌이에요. 핑크랭은, 아니 핑크랭이래, 딸기랭은 이 끝에를 위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포인트 부분에만 이렇게 그리고 쉐딩을 조금 더 진하게 해줘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일발의 밑에 컬러. 그리고 제가 완전 신박한 브러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키 브러쉬의 08번인데 진짜 진짜 조그매요. 보이세요? 제 새끼손톱보다도 이렇게 작은데 이게 애교살 밑에 이렇게 그려주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소녀시대의 아티스트셨던 서옥 선생님이 만드신 브러쉬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여기서 만드는 브러쉬를 보면은 이거 없으면 화장 못해 라는 브러쉬보다는
뭔가 있으면 화장의 질이 올라가는,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브러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브러쉬들도 있지만 뭔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지 못했던 브러쉬들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오늘은 이거 써볼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쓰려고 제가 사다 놨던 건데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저는 이 컬러. 오늘 뭔가 이 딸기랭이스러운 색감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사실 제가 지금까지 꽤 쓰던 그런 토스트, 바비 브라운의 토스트 같은 색감이 브러쉬에 살짝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섞일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좀 너무 붉어서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색감이요. 어머. 그렇다면 여기에 이 릴바레의 아래 컬러 이거를 써야지 약간 톤다운이 되면서 수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이거지. 그리고 릴바레로 이 삼각존 부분도 한번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컬러 있잖아요. 그 약간 밝은 컬러를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조금 더 발라가지고 입체감을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에스쁘아에서 만들어주신 글리터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에스쁘아 그 강남 매장 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이 베이스 색상 선택하고 들어가는 뭐 글리터 종류, 펄 막 이런 거 이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킨푸드의 너츠 시리얼 아이 팔레트에서 이 오른쪽 아래 컬러 이거를 살짝만 묻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톡톡 해줄게.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잘 하는 건데 이런 하이라이터들 있잖아요. 저는 이 펜티뷰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여기 앞 코너 쪽을 이렇게 싹 쓸어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붓을 들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싹 타주는 거예요. 훨씬 더 화사해졌죠, 눈이. 이렇게 한번 싹 타줘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 쉐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줬고 이제 뷰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 이제 여기 속눈썹 라인을 채워줍니다. 마스카라 이 치카이치코의 원픽 스키니 카라를 사용을 해줄게요. 진짜 내가 써본 마스카라 중에서 제일 안 뭉치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버전의 로지 브라운. 이렇게 해주고 붓펜으로 살짝 끝에를 다듬어 줄게요. 이 립펜슬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전체에 있을 색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볼게요. 이거는 롬앤의 제로벨벳 틴트 페탈테슬이랑 얼그레이 술슬이라는 컬러인데 이거를 손등에 덜어가지고 오묘한 핑크빛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입술 안쪽부터 안쪽에는 이 피칸 타르트를 조금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리퀴드 글리터인데 이거 어반디케이의 헤비메탈 글리터 스타파이어라는 글리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되게 붓이 애초에 얇아요. 그래서 한 줄만 이렇게 눈 가까이 이렇게 싹 해주면은 진짜 반짝반짝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입술이 조금 더 짙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채도 높은 핑크핑크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괜찮게 된 것 같아요. 피칸타르트 이 컬러가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여기 안쪽에 한 번 더 화이트를 짠! 그럼 이렇게 해서 진짜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